주말에 평소에도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신가요? 같이 하는 편이 좀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 돼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크의 김도환 기자라고 합니다. 시사이크 내 이제 부설 솔루션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에서 수석 연구원을 같이 부임하고 있으면서요. 시사이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이크 경제부에서 이 팀장 맡고 있는 권정도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일을 해왔고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 기존에 하는 업무 외에도 육아라든가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관련해서도 기사를 좀 꾸준히 써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인터넷 언론사고요.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해법이나 대안도 같이 모색해서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에 언론 윤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기사 수정 이력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저희가 또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해 나가면서 선도해 나가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저희 기획물은 2023년이죠. 올해 첫 발생한 이제 소아과 대란과 관련해가지고요. 각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제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하는 시리즈 기획물이었습니다. 이걸 처음에 기획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가장 저는 이해 당사자였고요. 여기 권팀장이랑 똑같이 첫 아이가 6살인데요. 이제 소아과를 가다 보니까 발표는 이제 막 저 주체에서는 어렵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피부로는 와닿진 않았거든요. 반면 너무 진료하기가 힘들고 여기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소아과는 애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게 뭔가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뭔가 좀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 소아과 대란에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이 올해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제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연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때는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이런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이제 기획 취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5월 정도부터 여러 가지 뭐 현장 취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인터랙티브 페이지까지 완성이 된 게 이제 10월 말이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총 6명입니다. 일단 저희 편집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역할을 좀 해주셨고 그 밑에서 저하고 이제 김두환 팀장님이 각자 분야를 좀 나눠서 취재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료계 지금 소아과 대란을 둘러싼 정확한 실상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아과 전문의 분포 현황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백이 메워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소아과 선생님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환 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지 의료계에서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진행한 연미성 기자와 또 조윤찬 기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자료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도와주었고요. 그래픽 디자이너 이주희 기자님 같이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힘들었죠. 왜냐하면 원래 하던 것들이 아니니까 그걸 살펴보는 것조차도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의 장점은 텍스트 기사보다는 조금 더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과 또 메시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살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독자들이 이슈를 조금 더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었고요.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강조하는 측면에서 페이지를 구성하고 제작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에 이제 기술자랑 조율이 되다 보면 예산에 또 한계가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최대한 취재를 해서 그 독자들에게 좀 더 많은 걸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적, 시간적 부분에 대한 한계가 꽤 명확하게 있긴 했었습니다. 최대한 한계선에서 노력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하는 작업을 먼저 했었는데요. 이 의료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걸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였지만 그냥 단순히 모으기보다는 접목해서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숫자가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어야 되는데 간혹 자료마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략적인 건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다르다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냥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틀리다라고 지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고, 또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해서 혹시 왜곡된 정보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담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보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또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확보하는 것도 어쨌든 제가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과 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또 현장 취재 나름의 또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고, 또 저희가 이제 가능한 좀 더 실체에 가까이 다가서는 게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에 가는 부모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싶었는데 섭외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려움들이 전반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컸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을 놓고 보면은 아 그러구나 그러구나 하고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로 모아보면은 서로 충돌하는 사안들도 많았고 또 서로 엉켜있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실 의사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돈을 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냥 시장 논리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으로만 볼 수도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돈벌이랑도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남의 돈벌이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소아청소년과에 줄을 서는 현상과 어떤 맛집에 줄을 서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저희 지역만 해도 주변에 많은 소아과가 있고 그중에 잘 되는 소아과가 있고 안 되는 소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을 가보면 아예 소아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을 설 소아과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통칭해서 소아과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방대로 원인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도시는 도시대로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현상 자체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안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바라볼지를 규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복잡하고 서로 엉켜있고 사실 숙과 문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숙과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소아 숙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원인을 지적하고 어떤 또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걸 정말로 이제 답을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독자들께 설명을 잘 해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취재하는 것들에 비해서 그 부분이 참 어렵게 느껴졌던 취재였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안일지 대안이 아닐지는 또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냥 무턱대고 이게 문제다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이게 원인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런 방법들도 있더라, 다른 데들은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걸 최대한 같이 보여주자라는 게 취지인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문제는 맞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이고 국민들은 어떤 입장이고 의료계는 어떤 입장이고 입장차가 다르지만 그 중간에서 겹치는 부분을 어떤 걸 먼저 노력해야 될까 라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가는 거죠. 그러면 이슈를 제기했지만 해결책도 어느 정도는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말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입니다. 대책이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게 꼭 저희 기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 2월부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을 거고 저희도 언론이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면 서로 접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정부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시너지가 나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꼭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 미래에는 또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년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침 없이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컨티뉴님께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인터뷰하기 위해서 손편지까지 써서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꽤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또 셋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소아과를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자주 뵙는 분이었고 그분께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여러 소아과를 이용했지만 그곳이 가장 잘 맞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단골로 가게 됐는데 항상 가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친절하게 그다음에 아이를 정말 생각하시는 게 느껴지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소망이 정말 사실 처음에는 기사로 나가겠다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로 안 나가도 좋으니 그냥 선생님하고 말씀이라도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시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화해도 좋다고 이제 해주셔서 다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기사가 나갔고요. 익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안을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어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감수를 했고요. 사실은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싫으면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충격이 더 클 것 같았어요. 인터뷰 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문제라든가 업무 강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외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말 못할 어려움이 정말 더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의사분들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나는 이 의료 수가를 이만큼 받아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은 나는 뭐 이 정도만 받아도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더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또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하지만 그분이 또 대표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이야기로 할 수는 없어서 인터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을 얻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친구가 지방에서 소아과를 하고 있어서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왜곡됐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거든요. 언론에 비춰진 모습과 그러니까 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지위가 높고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니들은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냐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맞나라는 걸 좀 검증해보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아 환자를 치료하려면 성인 환자보다 핀셋이든 인력이든 사소한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인이야 그냥 들어갔다 진료하고 나오면 되지만 소아 환자는 무조건 간호사가 필히 등장을 해서 같이 진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부모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질문에 답을 안 해줄 수 없고 약간 이런 감정적인 소모도 크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공감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뭐 그게 역할이지 않나 라는 식으로 또 토론도 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이제 그들의 커뮤니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보고 싶긴 했었지만 아까 원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잘못 전달하다 보면 집단의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왜곡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각자 개인마다 또 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에만 접근을 하고 이해도만 높이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또 소아청소년과 분야가 나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하자니 너무나도 방대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사안으로 좀 집중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자로 결론을 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의원급, 병원급 소청과를 딱 주제로 잡았고요. 사실 응급의료라든가 중증의료 부분은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소아응급의료, 그다음에 소아중증의료 부분이 또 완전히 다른 분야이고 또 다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그쪽으로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남겨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의 이슈는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소아과 응급실 갔다가 이제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작년에 이제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동네 소아과를 갔다가 동네 소아과에서 빨리 써줄 테니 가서 입원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간신히 들어갔는데 이런 걸 입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되게 심각하게 말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는 이 정도는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근데 이해는 됐습니다. 거기는 응급 상황이고 워낙 진짜 거의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만큼 또 배드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꽤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힘들게 다뤄보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취재를 하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신 것들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방 취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기존에 생각했다면 아마 데이터로만 좀 분석을 했는데 그쳤다면은 저 보고 또 그러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도움이 있었는데 아주 좀 좋은 이런 결과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저희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을 주최해 주신 뭐 인터넷신문협회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이나 편집국장님,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저희 기자분들 많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뭐 공감이 간다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기 뭐 생각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 100명, 30, 20명 이 차일 때 왜 일로 우리는 안 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 와이프는 그게 갈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의사한테 가서 또다시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 그게 또 말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약도 개인의 그 처방의 영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이상하게 여기 가면 맞고 저희 가면 또 잘 안 맞고 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전문의 영역이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좁혀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반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방 취재를 갔을 때 이제 그 지방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도시에서 의사활동 하시다가 어쨌든 현역에서 조금 물러나시면서 어려운 곳에 가서 또 아이들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제가 다 그분들을 뵀는데 그중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계셨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도시에서 하시다가 수십 년 전에 자기가 금의관으로 활동했던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취재를 간다고 하니까 옷도 멋있게 입고 기다리고 계셨고 좋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나중에 이제 기사 나간 걸 보시고 의료 원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다 전달을 해드려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한테 작게나마 좀 어떤 기쁨을 드린 거 아닌가라는 또 응원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좀 그 부분이 좀 보람찬 게 있었고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소아과 선생님 인터뷰하면서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그런 이야기를 의사 동료들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자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동네 이웃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뒤에 뭐 특수한 직업 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좀 고충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게 그런 불통에서 비롯이 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전부터도 이런 취재를 할 때는 아내가 많이 도와주었고 또 자기 의견이나 체감한 것도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항상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번에도 사실 지방 갈 때 가족 다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 진료도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기사 나간 것도 계속 꼼꼼히 보면서 많이 응원해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뭐 특종, 단독 또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따뜻한 감동이나 울림을 줄 수 있는 기사도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은 기자로서 어떤 본연 역할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초심을 많이 좀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 이 사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 좀 자극적인 보도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사실을 좀 들춰보고 조금 더 원인을 분석해보고 다 같이 조금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어떤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고 나쁨은 솔직히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는 어두운 길가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불빛이 켜지면 누군가는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사도 한 명이라도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은 기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100명, 1000명이 보고 많은 사람이 봐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꼭 누군가 하나는 이걸 보고 공감해 주거나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거나 한다면 그래도 그건 좋은 기사가 아닐까. 그럼 모든 기사가 좋은 기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부모이자 기자인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서 다 같이 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